저희는 이제 문학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동안 어느 곳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행할 것인가를 정해서 오늘 부산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부산은 이제 바다와 인접돼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이제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문화 속에 수용되는 바다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의 상상력의 보고인 바다를 보고 한반도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어떤 이런 활력을 일깨우는 그런 어떤 기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6조로 8명씩 이렇게 조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영상물, 하나의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로 알려 있고 또 부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바다 인접해 되어 있는 항구 도시의 그 활력을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큰 어떤 새로운 세계가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이 기회에 같이 문학여행을 부산으로 가보는 게 어때서 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창작 욕구나 이런 걸 좀 감성이 젖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 나의 팬으로 바다를 열다 부산으로 출발. 이번 문학예술기행은 저희 학생들이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으로 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느끼면서 창작물을 더 좋게 창작해내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저희가 부산을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특강을 하면서 그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학 콘서트를 개최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정 숙소에 도착해서 바다를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추리문학관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오는 길의 이름이 달맞이 고개인데 참 이름도 예쁘고 또 우리가 이 부산에 오면 바다만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맞이 고개 위에 또 추리문학관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추리문학의 대가인 김성종 선생님 어쩌면 추리문학은 이분이 다 일구고 이분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하나의 큰 덩치가 있는 이 공간에 와서 새롭게 한번 그 문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의 상상력과 함께 만나는 장을 열고 그리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흠뻑 느끼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 대표작이 뭔지 아세요? 여명이 녹음사요. 네? 뭐라고요? 여명이 녹음사. 근데 거기서는 이제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추리 작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가 없어요. 대개 이제 도서관들은 많아요. 근데 도서관이 거의 다 복합적인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안에 다 있어. 근데 이제 도서관이 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전문 분야 도서관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22년 전에 내가 이 분야에 또 글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문학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다른 문학관도 아니고 추리 문학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관이었죠. 최초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번에 노벨 수상자도 프랑스의 추리 작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 추리가 장르를 분야를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제 추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작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야만이 아마 작품의 다양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조는 문예 창작의 그런 배움을 보듯하듯이 그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설을 해서 영상 매체로 그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문학기행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주제로 휴먼 다큐를 찍고자 합니다. 휴먼 다큐라 함은 저희가 이제 문학기행을 가면서 이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부산에 대한 감상을 인물의 중점에 둬서 영상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 보고 느낀 거를 리얼리티로 다큐로 만드는 리얼리티 다큐를 하고 있고요. 일반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문학 창작도 이런 장소, 공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뭐 오르한 파묵 같은 사람은 이스탄불에서 창작을 하듯이 부산이라는 이런 항구 도시에서 다양한 그런 문화 활동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장소를 통해서 상상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과정들을 앞으로 창작 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